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을 미리 보는 투트넘 경기 오늘 더빙에는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 대 노리치 시티의 맞대결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네, 양 팀의 선수들이 피치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정말 이 콘텐츠에 대해서 실제 경기 같다, 또 협회 잘한다 이렇게 해주셔서 협회가 더빙 시간을 더 늘었다는 피디들의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피파 21 관계자분께서 많이 좋아해 주신다고 하니 협회가 열심히 끝까지 이 콘텐츠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팀의 선수들이 라인업을 맞췄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를 중계 카메라에서도 현지 카메라에서 비춰주는 것만큼 양팀의 두 선수들의 호흡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경기고요. 오늘 경기를 펼치는 노리치시 선수들도 입장을 마쳤습니다. 양팀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위그로리스 골키퍼, 에메르송 노야, 다빈손 산체스,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세리우 레길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킵, 루카스 모라, 해리케인,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콘테 감독이 베스트 11에 대한 큰 변동 없이 오늘 경기에 나서는데 역시나 손흥민 선수, 해리케인 선수, 모우라 선수의 공격 호흡이 기대되는 오늘의 경기가 되겠고요. 네, 노리치의 선발 라인업, 팀 크롤 골키퍼, 맥스 에런스, 그랜트 헨리, 벤 깁슨, 브랜든 윌리엄스, 빌리 길모어, 케니 맥클레인, 루카스 루프, 조시 사전트, 테무 쿠키, 크리스토 촐립스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노리치의 경우에는 다니엘 파르케 감독이 경질되고 딘 스미스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사우스햄튼전부터 이끌면서 3경기 1승 2무 확실히 좀 반전에 성공한 노리치 시티입니다. 또 새로운 감독이 부임이 되고요. 또 선수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감독에게 눈두장을 찍히기 위해 좀 상승 효과가 생기는데 그러한 효과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토트넘에서도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선수들이 좀 무기력한 패배는 없었던 것처럼 오늘 양 팀이 새로운 감독들이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시메이스가 함께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이 토트넘, 오른쪽이 노리치 시티입니다. 모라 박스 근처에서 루카스 모라 안쪽으로 케인의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전반 8분 선취골을 기록하는 해리케인! 그리고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네, 오랜만에 경기 시간, 이른 시간에 골을 기록하는 토트넘. 손흥민 모라 선수가 공간을 만들면서 살짝 밀어 넣어줬고요. 라인을 깨면서 들어갔던 해리케인 선수가 지체하지 않고 다이렉트 오른발 슛! 그리고 열정적인 콘테 감독의 리액션! 오늘 경기의 선취골의 주인공은 해리케인 선수였습니다! 네, 선취골을 허용한, 실점한 노리치 시티의 반격. 큰 소득 없이 끝났고요. 토트넘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루카스 모우라가 수비 뒷공간을 뚫고 들어갑니다. 붙여주는데요. 헤딩! 빗나갔습니다. 어우, 손흥민 선수의 러닝 헤딩이었는데요. 지금처럼 헤딩슛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하마터면 다칠 뻔했습니다. 살짝 골대 살짝 위로 넘어가면서 아쉬워하는 손흥민 선수. 또 손흥민 선수의 이 경기에 대한 몰입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리케인이 뒤쪽에 모라의 슈팅골! 루카스 모라! 추가골을 기록하는 토트넘입니다. 오늘의 손케 듀오가 아닌 루카스 모우라, 해리케인 듀오가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골과 비슷했던 장면처럼 해리케인 선수가 골대 앞쪽으로 밀어 넣어줬고요. 이번에 모우라 선수가 바로 왼발로 슈팅으로 이어갔습니다. 해리케인의 오른발, 루카스 선수의 왼발로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 이른 골의 영향으로 전반전에 두 골을 기록하는 토트넘인데요. 이번에는 노리치 시티의 프리킥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맥클레인 왼쪽으로 연결. 안쪽에 푸키가 볼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맥클레인 볼 잡아내면서 윌리엄스에게. 하지만 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해리케인 선수와 루카스 모우라 선수의 골로 2대0을 앞서가는 토트넘. 역시나 현장에 직관하고 있는 현지 팬들도 오랜만에 두 골로 좀 상기된 표정입니다. 노리치 시티의 답답한 경기력 속에 오른쪽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네, 크리스토 촐립스 선수가 또 공격에 핵을 또 풀어줘야 되는 또 노리치 시티의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심의 히스루과 함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토트넘, 왼쪽이 노리치 시티입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시비 등지면서 뒤쪽으로 연결, 슈팅! 막아내는 위그로리스 골키퍼입니다. 맥클레인 선수가 돌아서면서 왼발로 골키퍼 뒤쪽 공간을 의식을 했었는데 위그로리스 골키퍼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체 카드를 활용하는 콘테 감독, 모라 선수가 나오고 브리안 힐 선수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길머 선수가 나오고 피에르 라스 멜로 선수가 투입됩니다. 붙여줍니다. 나와서 로리스 골키퍼의 안정된 선방. 두 번째 교체 카드는 스킵 선수가 나오고 델리알리 선수가 투입되고요. 뭐 노리치 시디도 루프 선수가 나오고 키런 다월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양팀 동일한 시간에 교체 카드 두 장씩을 활용을 했습니다. 왼쪽에서 볼을 잡는 과정. 조심히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수비보다 살짝 앞서 있었던 노리치 시티.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교체 카드 역시나 양팀 동시에 활용합니다. 호이베르 선수가 나오고 은노벨레 선수가 투입됐고요. 크리스토 촐리스 선수가 나오고 토트 켄트웰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오늘 공격에 투입된 뭐 은돔벨레, 델리알리 선수는 오늘 경기에 통해 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줘야 팬들도 많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의 헤딩, 경합하는 과정, 볼을 잡아냈던 노리치 시티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경기 시간까지 약 5분이 남은 상황, 노리치 시티는 좀 전면적인 공격이 필요할 텐데 공격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했고요. 역습에 나서는 토트넘 해리케인, 붙여주는 과정, 수비 막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추가 시간은 2분. 거의 다 추가 시간이 소요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키커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손흥민 코너킥 차기 전에 조금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는 손흥민의 디테일까지 손흥민 선수가 붙여줍니다. 수비 막고 굴절. 볼 살아있는데 볼의 소유권은 노리치 시티입니다. 네, 이때 주심에 1순위를 올렸습니다. 토트넘 대 노리치 시티의 맞대결, 해리케인 선수와 루카스 모라 선수의 골로 2대0, 승점 3점을 가져가는 토트넘입니다. 딘 스미스 감독은 부임 이후에 1승 2무, 오늘 첫 패배를 겪었고요. 콘테 감독은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조금 더 견고하게 나가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의 MVP는 루카스 모라 선수였고요. 2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토트넘 대 누리치 시대 맞대결,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빙에는 혁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